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는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2회차, 바로 이 과목이죠. 소방 전기 일반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차 문제는요,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일반 전기 기사에 출제가 됐던 그런 유형들이 또 다수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대다수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되는 그 정도의 난이도의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교재에서 지속적으로 다뤘던 그런 내용들과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좀 반복해서 잘 풀어보신 그런 분들이면 뭐 60점 이상은 충분히 가능했던 그 정도의 전반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마 요 과목에서 과락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전기사에 나왔던 유형의 문제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해하는 위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같이 살펴볼게요. 자, 21번입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제어 요소는 동작 신호를 무엇으로 바꾸는 거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동작 신호를 갖다가 자, 뭐로 바꿉니까? 조작량으로 변화를 시켜 주는 거죠. 조작량으로 바꿔 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제어 요소가 있는 거고요. 제어 요소는 바로 조절부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작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틀리신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반복해서 나왔던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자, 22번. 자, 요것도 기출이 됐었던 그런 유형이죠. 빛이 닿으면 전류가 흐른 다이오드로서 들어온 빛에 대해 직선적으로 전류가 되는, 그러니까 빛을 갖다가 검출해가지고 여기 동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빛을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포토가 있잖아요, 포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답이 쉽게 나오죠. 포토 다이오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정전압, 정류 작용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전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도 이제 출제가 됐었죠. 출제했고.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LED가 됩니다. LED. 그 다음에 터널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증폭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진, 그리고 스위칭. 이런 특성에 추적화되어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뭐 제너 다이오드, 그다음에 포토 다이오드, 특히 제너 다이오드는 다음 시험에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23번. 그램같이 접속된 회로에서 AB 사이의 합성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굉장히 좀 까다롭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잘 보면. 자, 요 가운데 지금 이룸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성을 갖다 이용하냐면 바로 이제 브릿지 평형 조건을 갖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곱한 거와 자, 이렇게 곱한 크기가 같으면 요 6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6옴이 없다고 했을 때 같으면 여기는 이룸을 갖다가 뭐할수 있어요? 무시할 수가 있잖아요, 이룸을. 그렇죠? 근데 곱해오니까 248이고 248이에요. 같죠? 자, 그러면 요 그림이 요렇게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가 2, 얘가 4.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가 2가 돼 있고 요게 4. 여기가 B. 자, 요런 형태로 바뀌겠죠? 왜냐면 요거 갖다 지금 무시를 했으니까. 그쵸? 자, 이름만 딱 무시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요거를 갖다 다시 한번 그려보니까, 자, 요걸 위아래 또 펴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또 바뀌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 여기가 B고 얘가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자, 2, 4, 6, 2,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놨을 때 요거 2하고 4가 직렬이니까 6, 그 다음에 여기 6엄. 자, 요것도 6엄이에요. 그럼 6엄짜리가 몇 개가? 6엄짜리가 3개가 병렬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합성장 구할 때는 뭐예요? 6엄을 갖다가 연결수인 뭐 3개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2엄이 나오죠. 2엄. 그 답은 2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림을 갖다가 천천히 뜯어봐서 요게 브릿지 평형 회로다.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건데, 자, 그런 부분이 캐치가 안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패턴의 문제였죠. 되고, 또는 이제 세 개였을 때는 우리가 합성장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구하죠? 각각의 저항을 더해서 역수치하면, 자, 이래도 2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3번은 네, 브릿지 평형 조건을 이용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4번도 자, 봅니다. 자, 24번은 바로 5옴 양단의 전압은 얼마냐 요 관계를 물어왔는데, 자, 지금 이제 전압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전류원이 있어요. 1A 요거는 전류원이죠. 전류원이고요. 3V는 얘는 전압원입니다. 그러면 요게 어떤 거냐면 바로 요거예요. 중첩의 원리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건 중첩의 원리를 풀어야 돼요. 중첩의 원리.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전압원을 단락을 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전류를 갖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전류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을 단락을 시켜요. 이렇게 단락시켜. 여기 5옴이야. 그 다음 여기가 자, 1A가 되죠? 여기 단락입니다. 자, 그럼 1A가 어떻게 가요? 여기서 자, 1A가 이렇게 흘러버리죠? 이렇게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지금 처음에 여기 전원 기준화세 플러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정한 거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반대로 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전류를 I1이 한다면 자, 마이너스 1A가 흐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전류원을 개방을 시킨다. 자, 전류원 개방. 그럼 회로가 이렇게 되겠죠? 자, 개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V가 있는, 개방이 됐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제로가 되죠. 그죠? 요거에 관계없이 끊어졌으니까 안 흐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때 그런 전류는 자, I2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된다? 제로가 되죠? 0A가 됩니다. 요걸 합쳤을 때 마이너스 1A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A. 그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A에다가 5옴이니까 마이너스 5V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따라서 답은 자, 1번이 이렇게 됩니다. 하실 수 있죠? 요게 자, 뭐다? 바로 중첩의 원리라는 거예요. 중첩의 원리.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